자, 양반전 중3이에요. 양반전. 중3.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보자마자 바로 기말고사 봐요. 자, 고전소설이 하나 나오네요. 고전소설. 고전소설이에요. 박지원이 썼어요. 박지원, 박재가. 북학파죠? 중상주의학파죠? 그죠? 이제는 양반 신분의 매매에 대해서 풍자 비판적이에요. 시대적 배경은 조선 후기예요. 강원도 정선에. 자, 양반들의 무능과 위선적인 태도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몰락하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고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사구시. 실학사상이 드러나요. 사실을 토대로, 사실의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한다. 그죠? 공리공론을 떠나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과학적, 객관적 학문 태도를 실사구시라고 그래요. 자, 양반전이에요. 처음하고 중간 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한 양반이 몹시 가난해서 화목을 구워다 먹고 갚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같은 마을에 살던 한 부자가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기로 했어요. 군수가 부자에게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해줘요. 군수가 부자의 요청으로 양반 증서를 수정해서 두 번째 양반 증서를 작성해요.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를 본 부자가 양반은 도둑놈 같다고 생각하여 양반 되기를 포기한대요. 등장인물이 나와요. 양반이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군수가 나오고요. 양반의 아내가 나와요. 그죠? 자, 뭐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해요. 현실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비생산적인 양반의 전형적으로 풍자의 대상이 돼요. 자, 부자는 조선 후기의 신흥 부유층이에요.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고요.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지만 양반의 실상을 알고는 양반 되기를 포기해요. 군수는 양반과 부자의 신분 매매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결국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양반 증서를 통해 양반의 호래호식하고 부패한 모습을 드러내며 작가의 의도를 그저 간접적으로 전달해요. 양반의 아내 볼게요. 현실적 생활 능력을 중시해요. 무능한 남편을 비판하면서 양반에 대한 작가 의식을 대변해야 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자, 왜 신분을 팔고 사냐? 양반은 환곡만 빌려 먹다가 갚지 못해요. 양반의 신분을 팔아서 거기 곤궁에서 벗어나려고. 부자는 뭐예요? 돈이 있어도 천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경제력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를 원해서. 자,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배경이에요. 자,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양반이 있어요. 상업, 농업 발달로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등장해요. 신분제 사회에서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어요. 실학사상이 퍼지고 있어요. 유교적 가치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언제예요? 배경이 조선 후기고요. 신분제가 동요하던 사회예요. 간단하게 쓰면. 양반 매매 증서. 첫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 볼게요. 뭐 이런 거 잘 읽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양반 증서의 내용하고 두 번째 양반 증서의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너무 많다.
부자의 생각이 바뀐 과정하고 이유를 볼게요. 양반이 되고 싶어 하죠.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신선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온갖 특권을 누리는 양반의 삶을 동경하고 있어요. 왜 포기했냐? 양반의 삶이 도둑놈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온갖 특권을 누리는 양반의 삶이 부당하다고 여겼어요. 도둑놈의 의미 볼게요. 양반 증서의 내용을 다 들은 부자가 양반들을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그런 거죠. 양반에 대한 부자의 부정적 인식을 그저 통해서 작가 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양반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단적으로 그죠?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그죠? 도둑놈 주관식으로 잘 나오겠죠. 풍자적 표현하고 효과 볼게요. 풍자적 표현 나와요. 표현 방식의 효과. 작가의 창작 의도가 있어요. 선비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모른 척하고 대대로 덕을 쌓아 온 문벌을 갑을 매겨 사고 파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 그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굉장히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인터넷 게시판에다가는 무조건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있으면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거예요. 난 그런 배짱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아주 나쁜 사람. 국어책에 나왔잖아요. 하지 말라고. 어? 그죠?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쳐요. 그저 그 사람 되게 나쁘게 봐요. 무조건 나쁘게 봐요. 악성 댓글의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상처 주죠? 악성 댓글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줘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매장시켜야 돼요. 그 댓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게 만들어야 돼. 평가를 받도록 해야 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를 갖다가, 그죠? 보여줘야 돼요. 풍자에 대해서 나오네요. 여기 보도록 하자. 갈래탐구 풍자. 풍자의 뜻, 목적, 기능을 볼게요. 풍자는 인물의 부정적인 면 또는 사회의 부조리 이런 거를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그저 넌지시 슬그머니 비판하는 거를 우리 풍자한다라고 그래요. 목적은 현실 비판을 통해서 현실 사회의 부조리함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풍자가 그런 목적,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다. 기능은 웃음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고요.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의 실체를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고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해요.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하고요. 그죠? 또 부정적인 대상의 잘못을 그대로 들춰내며 비판하기보다는 재미있게 포장하여서, 그죠? 거부감을 덜어줘요.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그죠? 풍자랑 해학을 한번 볼게요. 둘다 웃음을 유발해요. 그죠?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대로 주어진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게 하고 있고요.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어요. 둘 다. 차이는 풍자는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것으로 공격적인 성격이에요. 그죠? 공격적인 성격.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고요. 해악은 익살스러운 어조로 웃음을 유발해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또 대상에 대해서 뭐요?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불쌍하다 이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전통. 말, 문화, 다시 보기. 그죠? 1-2예요. 박시전. 조선 후기 여성 영웅 소설이에요. 여성이 나오는 영웅 소설이에요. 박처사는 박씨의 아버지이며 상공은 박씨의 시아버지예요. 박처사.
상공. 대화 상황. 박처사는 상공에게 바둑두기와 퉁소불기를 청하고 있고 상공은 이를 정중하게 그죠? 거절하고 있어요. 박처사, 상공이 솜씨를 한번 뵙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죠? 상공, 인간의 솜씨로 어찌 신선과 바둑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신선의 퉁소 소리에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박처사, 부디 거절하지 말고 공의 재주를 보여주시오. 자,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는 정중함을 갖추고 있어요. 상대방이 자신을 칭찬할 때는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때는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배려예요. 그죠? 완곡하게 돌려 말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역사적 상황의 대화에 나타난 전통 말과 문화를 볼게요. 정조가 일석록, 조정에 행한 갖가지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가 일석록이래요. 대화 내용. 정조가 지방 관직으로 나가는 김이소에게 명을 내리고 당부할 말을 전해요. 상하관계. 정조가 명을 내릴 때는 용건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공감적 대화를 한후 부탁할 일을 전해요. 받아들일 때는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춰요. 예의를 지키며 명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로원냐 확인해 볼게요. 박두세가 요로원 주막에서, 그죠? 요로원 주막에서 겪은 일을 바탕으로 기록한 수필집이에요. 전통 말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객이 나를 칭찬하고 과거 시험에 비리를 한탄해요. 어떤 관계? 나를 칭찬할 때는 상대방의 재주를 진심으로 칭찬해요. 상대방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이 세태 때문임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표현해요. 그죠? 칭찬할 때. 내가 할 때는 상대방의 칭찬에 겸손하게 응대해요. 맞장구 쳐줘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두 대화 상황에 드러난 전통말의 특징 볼게요. 말을 통한 자기 수양,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을 통한 자기 수양. 말한 내용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과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고 삼가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상황을 가려 말하는 태도. 남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 초등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0.1초 만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름대로. 말대꾸지? 그치? 0.1초 만에.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대답을 해요. 좋은 말 해도 기분이 나빠. 그런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부분 싫은 쪽으로 대답을 해요. 그 아이는. 그리고 간만에 좋은 얘기해도 이상하게 좋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전통 말 문화 계승 방안에 대한 토론 볼게요. 요즘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게, 그죠? 상대에게 예의를 지켰던 조상들의 언어 생활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 오늘날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시대에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사춘기의 대화에 드러난 오늘날의 말 문화 볼게요. 인선, 넌 목소리가 뭐랄까? 좀 튀어. 어른들 표현대로 하자면 질그릇 깨지는 소리 같아. 그러는 내 목소리는 좋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죠. 뭐, 불장 다 봤죠. 얘네들은 계속 대화하면 안 돼요. 그죠? 상대방의 단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해리는 충고하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죠?
전통 말 문화를 고려한 바람직한 대화 방법은 어떻게 할 때요?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완곡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그죠?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진심을 담아 조언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요. 아버지와 정원이 대화에 드러난 오늘날의 말문화. 정 하나 소화도 시킬 겸 산책도 할까? 싫어요. 그죠? 원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이네요, 얘가.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다시 한번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됐어요. 이렇게 나가. 그죠? 짜증나죠? 짜증나죠. 문제점.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직설적으로 거절하고 있어요. 고친 표현. 죄송해요. 저도 함께 산책하러 나가고 싶은데 몸이 피곤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전통 말 문화를 계승해서 대화하기 보자. 성적이 떨어진 친구가 성적 오른 나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너 이번 시험 성적 올라서 좋겠다. 지난번 성적이 떨어져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조금 오른 것 같아. 그리고 공부한 곳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서 운도 좋았어. 어떻게 해서 성적을 올렸니?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배운 내용은 그날 바로 정리했어. 너는 나보다 집중력이 좋으니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주 좋아요. 했니? 학교에서 운수 좋은 날, 그죠? 볼게요. 운수 좋은 날이 있어요. 현진건 씨예요. 자, 고백적이고요. 반성하고 있고요. 체험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그죠? 일제강점기예요. 서울이고요. 인력 꺾은 김첨지의 하루예요. 주제는 일제강점기의 하층민의 비참한 삶이에요. 반어적 제목, 그죠? 운수 좋은 날. 제목으로 비극성을 고조시켜요. 진짜 운수 좋은 제목을 저렇게 정하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운수 아주 대빵 나쁜 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보면은 여기 써 있잖아요. 결말이 뭐예요? 김첨지가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요. 그게 무슨 운수 좋은 날이야? 자, 비속어도 쓰고요. 사투리를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장감이 높아져요. 알았죠? 저걸 쓰면 어떻게 돼? 현장감이 높아져요. 당시의 사회상하고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김첨지의 하루 볼게요. 인력거 발단이에요. 인력거 김첨지는 아픈 아내를 내버려두고 집을 나서요. 오랜만에 손님을 태웠어요. 그죠? 마음은 무겁지만 기쁘죠? 태웠으니까 손님을. 돈 벌잖아요. 연이어 손님을 태운 김첨지는 기쁨과 함께 아픈 아내에 대한 불안감 반복적으로 느끼며 초조해요. 그죠? 그죠? 행운이죠? 손님을 또 태워서. 선술집에서 친구 치삼이와 만난 김첨지는 술을 마시며 아내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려고 해요. 그죠? 아내에게 줄 설렁탕을 사서 집으로 들어온 김첨치는, 그죠? 불길해요. 아무튼, 저요. 제목 볼게요. 반어적 의미랑 볼게요. 표면적으로는 오랜만에, 손님이 연이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운수 좋은 날이에요. 운수 좋은 날로 김첨지의 행운을 의미해요. 이면적인 건 병든 아내가 죽어요. 가장 운수 나쁜 날이에요. 그죠? 사실은 가장 운수가 나쁜 날이에요. 김첨지의 불행을 의미해요. 불행을 의미해요.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뜻밖의 행운을 얻었지만 결국 불행에 맞닥뜨리는 주인공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반어적 표현의 효과는 결말의 비극성을 심화시켜요. 그죠? 강조해요. 비참한 삶은. 그죠? 반어적 표현이. 등장인물, 김첨지. 그죠?
하층민을 대표하는 인물이겠죠. 겉으로는 아내에게 거칠고 몰인정하게 대하지만 속마음은 아내를 걱정하고 사랑해요. 아내는 소원대로 설렁탕을 먹을 수 있는 날에 죽음을 맞이해요. 중병을 앓고 있다가 가난해서 약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해요. 김첨지의 과장된 행동과 그 의미를 볼게요. 전체적 정류장에서 만난 손님이 흉내를 내며 사람들을 웃겨요. 마누라가 죽었다며 엉엉 소리내어 울다가 치사미가 속았다며 손뼉을 치며 웃어요. 아내는 죽지 않았다고 다시 화를 내요. 정적 속에서 허장성세를 부리며 기척 없는 아내를 거칠게 흔들어요. 이런 과장된 행동은 뭐요? 아내 죽음에 대한, 그죠? 극도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극도로 불안하면 사람이 미친놈처럼 막 웃어요. 상황은 집과의 거리. 가까워지면 불안이 심화되죠. 걸음이 느려져요. 그래서 집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불안이 해소돼요. 걸음이 빨라져요. 인력과의 무게가 무거워요. 걱정을 잠시 잊어요. 몸이 가볍죠. 가벼우면. 그죠? 주요 소재가 나와요. 비돈 술 설랑탕이 나오네요. 자, 비는 뭐예요? 음산하죠. 쓸쓸하죠. 인물의 복잡하고 우울한 심리를 표현하고 있죠.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거죠. 그게 복선이죠. 돈은 가난한 아내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에요. 그죠? 김천지가 얻기를 바라는 대상이자 또 원망하는 대상이에요. 술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 돈과 가난에 대한 혐오와 갈등을 분출하는 계기가 돼요. 설렁탕은 사랑을 얘기해요. 아내에 대한. 설렁탕조차 마음껏 못 먹는 가난한 생활상을 나타내는 건 설렁탕이에요. 아내의 죽음이라는 결말의 비극성을 뭐예요? 강조해요. 뭐가? 설렁탕이.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동소문, 인력거꾼, 첨지, 전찻길, 동광학교, 전, 백통화, 푼, 이런 거는 이 당시에만 쓰던 말이에요. 비속어를 사용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 사실적으로 보여주겠죠. 현실감, 생생하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장감이 있죠.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야. 하나 더 있나요? 오늘날의 말문화 성찰하기.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에요. 수필이에요. 체험적이죠. 수필은 교훈적이죠. 여고 동창 모임에서의 대화예요. 주제는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대화의 의미. 개인적 체험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일화를 통해서, 그죠?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밑에 것만 읽어볼게요. 진정한 대화의 의미가 뭐냐?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화가 진정한 대화예요. 화한계. 화항에 대한 경계, 가르침을 얘기해요. 설화예요. 작가는 설총이에요. 자, 교훈적이죠. 임금의 도리에 대해서 간언하는 거예요. 꽃을 의인화했어요. 그죠? 깨달음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대조적 인물을 설정해서 주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대조적 인물을 설정해서 주제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신문학의 부탁으로 화항이라 이야기를 들려줘요. 빼어난 미모로 화왕의 환심을 사려는 장미, 임금에게 충원하는 신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할미꽃,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화왕, 신문왕이 설총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내용은 장미와 할미꽃이 대립해요. 하나는 간신, 하나는 충신. 갈등하죠. 그리고 화왕이 뛰쳐요. 할미꽃의 말하기 방식. 임금의 평판 제시, 그죠? 임금이 스스로의 총명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어요. 자신의 판단은 임금이 장미를 택하려는 것이 옳지 못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을 하면 어떻게 주장의 타당성을 높여요. 비판과 풍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서리적 마무리, 임금의 마음을 바꿔주고자 해요. 설총 이야기에 사용된 표현 방식 볼게요. 모란, 빼어나게 아름다운 꽃들의 왕이에요. 장미와 할미꽃 사이에서 갈등해요. 그죠? 모란은 충신을 몰라보는 임금. 장미는, 그죠? 간신이에요. 할미꽃은 흰백발 수수한 옷, 정직한 자 충신이래요. 이거 하나만 읽고, 자, 설총이 신문학인 왕에게 사용한 말하기 방식 볼게요. 의도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을 경계하고 옳은 말을 하는 충신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기 방식은 조언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해서 우회적으로 돌려 빗대어 말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신문왕의 태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설청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저 왕의 바른 도리를 깨달아요. 효과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른 대상의 비유에서 나타내어 교훈을 전달함으로써 왕의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요. 그죠? 효과는 저런 거다. 일단은,